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만 하는 상황인데 둘 다 난감한 보기가 주어졌을 때 후보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기 위한 질문인데요. 먼저 원희룡 후보에게 그리고 나경원 후보에게 두 사람에게 물어본 밸런싱 질문 뭐라고 답변했는지 함께 보시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당대표 시켜야 한다면 나경원, 한동훈 골라주시죠. 이 경험이 없고 지금 당정 충돌 위험이 큰 후보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많고 당 생활을 오래 해온 우리 나 후보님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해 주십시오. 당대표 출마를 극구 말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 한동훈 후보 말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출마함으로써 사실은 아주 당이 복잡하게 되었고 굉장히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배우시고 또 더 닦으시고 오셔서 좋은 일 하시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확실히 1위 주자라 견제를 집중적으로 받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둘 다 사실은 질문은 같죠.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누가 당대표 안 됐으면 좋겠냐 라는 거에서 한동 후보가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걸 답했어요. 원희룡 후보는 내가 안 될 바엔 차라리 한동 후보는 돼선 안 된다. 나경원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답했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 후보의 이 당대표 출마는 정말로 말리고 싶다. 원희룡 후보는 말릴 생각 없다 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집중 견제네요. 집중 견제. 뭐 집중 견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염두에 둔 어떤 코알리션일 수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진정성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전체에 정말로 대통령과의 관계가 한 비대위원장의 관계 이렇게 나쁘다면 이 시점에서 꼭 한 후보가 당대표를 맡는 것, 많은 당원들의 고민과 걱정을 낳는 일을 하지 않고 나중에 뭐 오히려 당대표가 아닌 후보로 그 출마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당내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원 후보나 나 후보나 사실은 뭐 자기가 그동안에 계속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한동훈은 지금 아직은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답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 반면 한동훈 후보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재미있는 질문이 왔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1박 2일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누구랑 떠나겠느냐? 과연 한동훈 후보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무조건 반드시 꼭 이 사람과 1박 2일 여행을 함께 가야 한다면 원희룡 후보냐 홍준표 시장이냐 골라주시죠. 저는 원희룡 후보입니다. 저는 원희룡 후보와도 이 치열한 승부가 끝난 이후에 당의 화합을 함께하고 당의 승리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를 가장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저열하게 공격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원희룡 후보세요. 그런 분까지도 저는 함께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정치 변호사님, 이 대조적인데 네.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는 응, 너만 빼고 괜찮아 라고 답변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는 나는 그래도 원희룡 후보랑 같이 여행 갈 거다. 이 말은 지금 전당대회라 치열하지만 전당대회 끝나고 함께 가고 싶다. 고소고발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는 앞서서 한동훈 후보는. 이제는 이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같아도 원희룡 후보랑 같이 가겠다고 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인도에 누구랑 같이 간다고 그랬습니까? 이철규 의원이랑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같이 간다고 그랬습니까? 이철규랑 같이 가면 조정훈이 따라온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요. 나경 원희룡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경원 원희룡 둘이 그 2인 아, 네. 삼각해가지고 저는 그 두 분이 이제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 만약에 결선 가면 두 분 표가 모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름을 갖다 제가 곰곰이 봤더니 나경원의 원희룡이에요. 합치면 나경 원희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선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럼 무조건 원희룡 후보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원희룡 후보가 가면
나경원 후보도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홍준표도 온다. 홍준표 시장도 온다. 홍준표 시장은 안 오겠죠. 아, 홍 시장은 안 옵니까? 왜냐면 두 분은 단일화나 마찬가지니까 아. 동기이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일심동체 같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든지 간에 국민의힘이 이제 이번 치열한 경선이 끝나면 잘 화합해가지고 네. 일치 단결해서 저 거대한 야당을 맞서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당 대표 됐다고 해봤자 180석이 아니에요. 108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합쳐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해도 저 박수현 의원님이 버티고 계신 민주당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끝나고 진짜로 무시무시한 박수현 의원 1박 2일로 그 여행이라도 가셔가지고 세 분이서 아니면 저 윤상현 그 후보까지 다 해가지고 다 이제 마음 푸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을 위해서 일치 단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 생각 듭니다. 사실은 전주 의원님 지지자들 사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아니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것과 무관하게 왜 이렇게 치열하게 안 볼 사람처럼 싸우느냐. 네. 정익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가 이제 곧 끝났는데 누가 되든 어쨌든 같이 힘을 모아서 여권을 재정비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사실은 아쉬움과 안타까운 바람들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을 텐데 한동훈 후보의 방금 이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한 후보하고 이제 원 후보는 또 같이 윤석열 전부 1기 내각에서 같이 아 맞네 같은 네, 장관이었군요. 같이 또 장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전 아까 또 정혁진 변호사님 하시는 그런 말씀도 저는 수긍이 갑니다. 네. 정말 네 분이 다 당을 위한다는 뭐 마음은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어떤 분이 되시든 간에 차기 당대표가 해야 될 급선무는 당의 화합이거든요. 지금 이 전당대회가 오히려 화합의 장이 아니라 분열의 장 그리고 막장 드라마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네 분이 1박 2일 MT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박 2일 네, MT를. 네, 그래서 서로서로 네. 또 앙금도 풀고 그리고 그동안 또 뭐 경선 과정에서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또 그것도 사실은 또 그런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네 분이 그런 앙금도 좀 풀고 횃불 자리를 좀 마련하면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우리 앞으로 네 명 그동안 싸웠습니다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지 네. 않겠나 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희룡 후보를 선택해서 1박 2일 여행 가면 그럼 뭐 아까 정익준 변호사님은 나경원 후보도 같이 따라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나경원 원희룡 두 분 간의 단일화 여부는 아직 뭐 불확실한 변수이라서 장담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다 화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마 네 후보 모두 다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주의 의원님의 말씀이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홍 시장님이랑은 사이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군요. 이제 홍 시장님은 저는 워낙 또 한 후보에 대해서 싫어하셔서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또 뭐 비판적인 말씀도 네. 하시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뭐 두 분 중에서는 또 원희룡 후보에게 더 마음이 뭐 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질문이 그 나경원이냐 원희룡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더 재밌어요. 저라도 홍준표 시장하고는 안 가겠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아, 심부름 시킬 거잖아요. 막. 아, 심부름 시킨다. 네. 둘 다 때려 죽이고 싶은데 네. 그래도 홍준표 시장 때리면 비난이 더 많을 테니까. 네. 오히려 나이 차이가 10살이지만 그래도 뭐 원희룡 후보랑 뭐 아무도 없는 데서 맞짱을 한번 떨면 좀 재밌겠다. 네. 뭐 그런 뭐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뭐 정말 좋은 답변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한 후보가 뭐 그나마도 가장 뭐 아까 보니까 저열한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러니까 한 후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렇게 하는 면에서 점수는 잘 땄지 않나 한 후보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님이라면 누구랑 가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 한동훈 후보의 답변 원희룡 후보랑 가겠다라고 하신 것은 답변을 잘했다 하시지만. 저 이야기를 뒷면을 풀어보면 네. 나는 네가 제일 싫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 돌려서 하신 말씀이지 뭐 꼭 가고 싶다는 표현이 진심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전주 의원님이나 정혁진 변호사가 이제 전당대 이후에 이제 봉합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희 당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들 사이에 봉합이 해결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 의지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봉합은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의 문제를 가지고 1차 갈등이 있었을 때 그 폴더 인사, 소위 그걸로 봉합이 되었다라고 보도가 되었지만 사실은 이 전당대회의 본질적 요소는 용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 봉합은 해결이 아니라 그냥 덮어둔 거죠. 예. 그 용산과의 갈등이 지금 핵심 주제가 되어서 지금 전당대회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확하게 뭐 언론에 보니까 뭐 분당대회다 이런 말도 있던데 뭐 분당되기를 제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저렇게 감정이 골이 깊은 상황에서 나는 원희룡 당신이 제일 싫어라고 한 말을 돌려서 한 것인데 이게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예를 들어서 봉합은 되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해결이 되겠는가 집권당 이래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을 상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에게 이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땡땡땡이다. 이게 제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는데 누구죠? 예. 내 자신을 네. 이기고 절제하고 흐름에 쓸려가지 않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너무 열을 올리니까 불편하시는 것 같아서 좀 심각한 이야기라도 가급적이면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어제 이제 TV 토론회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랑도 잘 안고 풀고 가겠다라고 답변이 나와서 저희가 그것만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전 이 CBS의 이 당권 주자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도 비슷한 답변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당대표 후보들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후보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꼽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 이렇게 밝혔는데 총선 때도 저를 가장 각별히 도와줬고 전당대회 출마 전까지 갈등이 없었다. 브라더처럼 형제처럼 눈빛이 좋았는데 전당대회 출마로 인해서 일시적일지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일시적 긴장관계에 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원희룡 후보가 또 이렇게 화답을 했군요. 전재 의원님. 그렇죠. 총선 때 또 개항을 출마를 원 후보가 하시다 보니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여러 차례 가서 지원 유세도 하시고 또 정말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공동선대위원장도 또 원희룡 후보도 맡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동안에는 서로 돕는 그런 좋은 관계였죠. 그래서 네. 뭐 이것이 일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분이 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뛰셨고 또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가의 이후에는 치맥 한 잔 하면서 회포를 아 물론 한 후보는 맥주를 안 드십니다. 네. 네 그런 화합의 자리를 주스나 사이다 드시면 되죠.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뭐 두 분이서 하시든 아니면 이번에 나온 뭐 나경원 후보 또 윤상현 후보까지 하시든 네 분이 그런 좀 회포를 푸는 뭐 그런 자리가 저는 네.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기 당대표가 좀 해야 될 당의 화합을 이렇게 좀 가지고 오고 또 이러한 분열을 종식시키는 그런 화합의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지금 차기 당대표가 가장 해야 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희룡 후보가 조금 전 그러면서 일시적 긴장관계 맞죠? 한 후보라고 물어보니까 한동훈 후보도 일시적이어야죠.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후보로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로 꼽았고요. 한동훈 후보는 윤상현 후보로 꼽았습니다.